헌 TV 포착 오게티를 찾아라. 생각지도 못한 오게티가 포착됐다. 돈은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. 여시죠요. 아줌마. 올라. 이게 뭐예요? 아저씨. 당장 떼세요. 잠깐만요. 잠깐이면 돼요. 딱 10분. 10분. 남의 회사부터 붙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아저씨. 아니 그러면 딱 5분이요. 5분. 아 진짜 중요한 일 있어서 그래요. 아니니까요 지금 이거. 이거 회사 정리. 이거 지금 시험장이에요? 나 그랬는데. 아주... 과연 오게티는 무엇일까요? 와, 아, 들어오네. 진짜 딱 들어와요. 하나도 모르겠는데. 그래 딱 들어와요. 아. 진짜 봤어요? 저 드라마 내조의 여왕 아니에요? 아 그거 다 건 다 예. 오죠. 월요일 날 봤어요 저 드라마. 자 김영희 씨 맨 마지막에 공개해 주세요. 자 들어오세요. 제가 부정을 붙였는데 맨 처음에 잘 붙였거든요. 근데 나중에 화면 바뀌었는데 그 덜렁덜렁 해졌어요. 제일 처음에 붙였을 때 호박엿. 호박엿이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떨어졌을 때 콩엿으로 바뀌었어요. 콩엿. 야. 저는 처음에 김남주 씨가 처음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가 갑자기 억살. 부적이 무슨 말이야? 아니가 엿들일 때 부적이 있었는데 엿들일 때 부적이 없어요. 이게 정답입니다. 왜냐면 김남주 씨 엿이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. 그러니까 엿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 손으로. 이 중에 정답 있어요? 네. 있어요? 이쪽 이거 봐. 있어요? 오게티를 찾아라. 정답하면 공개합니다. 시험장이에요? 쫓겨나는 김남주를 잘 보세요. 네. 자, 빠르게 지나갑니다. 집중하십시오. 자, 보셨습니까? 왜요? 못 보셨다면 다시 보겠습니다. 아, 넘어지기 전에는 분명 엿을 왼손에 들고 있는데 어머! 웬일이야? 야리 이럴수가! 왼손을 쥐고 있던 엿이 순식간에 오른손으로 바뀌었다. 오게티 발견! 우와! 이거 말도 안 돼! 도저히 이거 도저히 다르다. 김경민 씨가? 아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엿이나 조총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엿의 엿만 찾아봤어요. 아니 김경민 씨가 이렇게 일단 뭐 그거 주세요. 아니, 얘기하시고요 서로. 우와. 기회를 주시다.